예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여승성은 정성입니다. 작가랑에 딱 한마디만 하려합니다. 분발이냐? 청라역대 이재명 의원님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저들을 사람으로 보다가 당했다. 그러니까 나는 저들을 절대로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. 근데 뭐냐, 저 무속의 힘당 좌들만 사람으로 안 보면 안 봐도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안에 술박들 거기 있게 부시하려니까 속은 붉은 것들이 겉으로 파악을 그게 민주당입니까? 왜 이재명 후보와 우리 지지자들이 그렇게 제가 빠지게 지지를 해놓고 정치 한 번도 안 하면 저런 곰새끼한테 아니야 하도 어디가 없어. 나도 내일모레 70이로만은 나 살다 이런 꼬라지 처음 보여. 그래서 그 생각이 똥개를 갖다가 문재인이 제가 잘 키워준 줄 봐. 그걸 호랑이가 돼버려갖고 죽돌이를 팡 무릎을 했어 지금. 예? 뭐는 이게 한두 번인가 아니고. 그래서 이재명 의원님 어떻게 하셨어요? 정말 했다 한 말 잊지 마세요. 저들을 사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저들을 사람으로 보다 강했다고 하셨잖아요 공감할 때. 근데 저들만 사람으로 안 본다고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 술박들 정말 깨우치지 않으면 이 나라 침몰합니다. 침몰해. 하나만 드릴게요. 저 우리 열성 지지자들 이재명 떴다 그러면 막 앞에 나서 악수하려고 그러고 사진 찍으려고 그거 어지간아 진짜 어지간이야. 그냥 우리보다 후에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기회 좀 줍시다. 기회 좀. 말씀 잘 들었고요. 여러분 발언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. 이게 괜히 이제 또 꼬투리 잡히고 제가 욕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옆에서 즐기도 안 하더라 옆에서 즐기더라 이러면서 또 왜곡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힘을 합쳐서 싸우죠. 그러나 우리가 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함께 가야죠.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말로 똑같은 말도 예쁘게 억압보다는 설득으로 이렇게 같이 갈 길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. 그래서 매일 드립니다.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같이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우리는 좀 더 품격 있게 그리고 목소리 크다 우기는 거 아닙니다. 그죠?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이 지지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을 내놓고 겸손하게 예의 있게 사실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다른 분들을 우리에게 동의하게 하는 더 좋은 길이다. 네.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사랑을 하신 분들 미리 좀 앞으로 나오세요. 구독해! 구독해!